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아주 완전 폭염입니다, 폭염. 그리고 또 폭염이 이어진 데다가 또 코로나까지 다시 기승을 부려서 코비도 19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도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 모진 풍파, 네, 5주간의 그긴 장마를 잘 견디고 또 이렇게 햇빛을 잘 보고 잘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바깥에 이 노지에서 그 통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는 지금 시점입니다. 네,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노지에서 비를 가끔 맞으면서 있었던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은 정말 너무 물르는 거 하나도 없이 진짜 잘 크고 있어요. 조금 뭐 입장이 약간 조그매지거나 요거는 입장이 좀 떨어졌죠. 라울 구문. 요거 하나만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고 다른 것들은 이 베란다 거리대에서는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새삼 통풍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이 밑에 뭐 아이들은 비를 좀 많이 맞았죠. 꽃을 펴주고 있네요. 요거 제라늄. 꽃을 맺고 피고지고 한 번은 핑크빛 꽃이 피었다가 지금 이제 흰색 꽃이 피었네요. 네, 이 염자. 꽃 피는 염자도 네, 노지에서 너무나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장미 허브고요. 네, 이거는 카랑코입니다. 여기도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큐빅 코르스토인데요. 밑 받침이 없는 그 화분이라서 코끼리 화분요. 네, 이거는 좀 안에 들여놨다 밖에 내놨다 했는데 참 지금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또. 한뭐 내놓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물이 예쁘게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건 라오이, 네, 마디바도 이제 뿌리를 형성해가면서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인. 네, 이거는 여름에도 잘 견뎌주고 원종방울 복랑큼 색감도 가장자리에 아주 예쁘게 입혀주고 있네요. 네, 이것도 물이 좀 빠졌죠? 오렌지 에보니. 근데 이제 또 물이 들어가겠죠. 소인제 금도 풍성한 상태에서 조금 입장이 좀 떨어지고 조그매졌지만 이제 다시 또 풍성해지기를 기원하면서, 네, 예뻐지기를 기원하면서, 이거는 레티지아입니다. 물개인도 이제 녹색, 초록이로 변했다가 다시 이렇게 물이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화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이렇게 아주 햇빛이, 오늘은 햇빛이 조금 덜 나서 그냥 이렇게 걷어놨는데요. 햇볕이 좀 많을 때는 저는 이렇게 차광막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화상을 입지가 않고요. 오렌지 에본이고요. 네, 이거는 풍상 피스트. 네, 이것도 물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고 있네요. 이거는 원종 에보니, 화이트 그린, 이건 폴리린제시아나 금. 네, 통풍의 중요성을 참 새삼 느끼는 지금 시점입니다. 제가요, 요 아이들은 이제 가끔 뭐 이렇게 비마기를 좀 해줘갖고 비를 그동안에 장마 동안에 다 맞은 건 아니라 이해가 가는데 제가 저쪽 베란다 아이 중에 한두 아이는요, 그 5주 동안에 모진 비를 다 맞고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 한 번, 이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이 거리대 가기 전에 이 아이들도 이 안에서도 여름을 아주 잘 견뎌내 준이 초록이 식물 아이들. 네, 입장을 조금 떨구기도 하고 했지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해피트리. 아주 많이 자랐어요. 여름 동안에. 이피몇 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이름 뭐더라? 이름이 또 까먹었네. 이름 맨날 까먹어. 스파트 필름. 네, 스파트 필름도 이렇게 이제 잎이 좀 퍼져갖고 제가 이거 고정 이거를 조금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이거 사왔고요. 1,000원에 한 두세 개 달려있더라고요. 스파트 필름, 이거, 스파트 필름 이것도 잘 자라고 있고요. 네, 고무나무, 네, 삽목해진 것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잘 자라고 있네요. 새 꽃까지 이렇게 내주고 스투키. 아, 가재발 선인장. 네, 가재발 선인장이 아주 이제 짧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잎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씩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네,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 위에 수영 재배를 해준 스킨답서스도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제 이 거리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 이 거리대에 스킨답서스 이렇게 예쁘게, 네, 아직도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예, 네, 이거는 오색마삭줄입니다. 밑에 아이들도 잘 있고, 위에 아이들도 역시나. 이 베란다에서는요, 참 물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옥상에서도 그렇고, 내놨던 아이들은. 그런데 이제 오히려 안에서 이제 통풍을 잘 못 쏘이고, 안에서 햇빛을 피해서 있었던 아이들은 물른 아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모진 비바람과 햇빛을 보더라도 이렇게 노지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물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네, 비가 와도, 네,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쨍쨍 나도 이렇게 노숙을 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네, 저희가 이제 예쁜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안에다가 놓는 것은 아이들을 좀 혹사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요, 제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위에 우에 그게 없어가지고 5주 동안에 비 바람을 모두 맞고 동생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비가 문제가 아니라, 물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은 통풍이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것도 지금 비바람을 다 맞고 이렇게 군월간인데요, 다 살아났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풍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아이들이 물보다는, 네, 통풍의 중요성 새삼 느끼는 지금입니다. 한번 아이들 하나씩 볼까요? 요거는 이스펙트리아 철아 원슬로우 붐. 샐러드볼 철아. 샐러드볼 철아 많이 자랐죠? 제가 이제 적심해 줄 건데 너무 많이 자랐어요.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 예쁘죠?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미니벨크. 미니벨크. 네, 이거는 프릴. 이거는 원종 수연.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둘 다. 그다음에 이거는 신발에 신겨진 보톡스 립스틱. 네, 이거 이제 빨갛게 아이들이 약간 초록, 연초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빨간 립스틱이 되어가고 있네요. 아, 아주 예쁩니다. 통통한 잎. 네, 아이시그린. 석연아, 석연아도 이제 물이 조금 들어가면 더 예뻐지겠죠? 신종 방울봉나무이고요. 누나, 네, 설국 이인금, 시집하는 천어. 네, 모두 이렇게 예쁘게 하나도 무너짐 없이 아이들이 다 잘 자라고 있어요. 폴덴시아. 그리고, 네, 뭘까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매직골드 잼. 치스앤 크림. 아, 이름 생각도 안 난다. 네, 이렇게 해서 십자성 금. 십자성 금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아이들이 이상 없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통풍. 통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네, 여름에는 특히 통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물든 아이 없이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 아주 잘 있다는 거, 예쁜 아이들을 한번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가는 아이들을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오늘도 코로나 건강 모두 조심하시고, 네, 폭염에도 더위 조심하시고,
마음은 탈 없는 편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